뭐 한 좀 볼래요? 사람 민망하게. 지금 진심으로 뭐 내 여자. 이제 시작인데요. 그래서 아내의 법정을 다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뭐 여러 기사를 통해서도 같이 이제 엮이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해주셔서 네,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한데 정여원 언니가 맡으신 역할은 아마 냉철하고 조금 그런 느낌. 이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속물적 욕망이 컸기 때문에 뭔가 세속적인 계산 하에 법원을 입성하자. 사실 뿌리부터 법조인의 길을 걷고자 했던 친구는 아니고 네, 악바리로 네, 근성 있게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판사가 된 친구이기 때문에 아! 괜찮으십니까?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. 어떻게 괜찮냐고요? 이정주 판사님. 이제 그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 웃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얕은 도덕심이었던 것 같지만 이제 어떠한 큰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정의 구현을 향한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. 송지원 캐릭터를 많이 사랑을 받아서 네, 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.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색이 있다는 것과 또 지금 전작품과의 텀이 짧다는 것 이거 두 가지 모두 제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고요. 아마 처음에 보실 때 그 어떤 낯선 것과 익숙한 것의 경계에 있는 부분을 분명히 발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도 또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보면 아주 그냥 케미가 아주 그냥 근데 이제 송지원 같은 경우에 정말 발랄함의 정점에 있어서 오버스러운 부분이 많고 조금 굉장히 능청맞고 뭔가 좀 똘끼가 충만한 친구였다면 이번 이정주라는 캐릭터는 꼴통 판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판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좀 그 스펙트럼을 벗어난 친구이기 때문에 문제적 판사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거죠. 말려먹으려고! 너 같은 건 판사한테 이게! 법정을 몰려먹어! 사실상 이정주라는 캐릭터는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훈련을 받은 판사인 캐릭터가 맞고요. 초임 판사이긴 해도 어쨌든 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또 마냥 밝은 친구가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이제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세상 물정을 잘 아는 그런 세태에 대해 빠삭한 친구이기 때문에 좀 극이 진행될수록 제가 이정주라는 역할에 몰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